아주 새로운 음악 같습니다. 김찬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랜만에 병마 게임 가져왔습니다. 와우,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은 속이라는 사람은 많은데 속는 사람도 많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뭐 하는 게임이지 했거든요. 일단 봐보세요. 사진이 뭐 이상해. 그리고 이 태그가 이상해. 태그가 애니메가 뭐 이야 깊은 여주인공 밈 오픈월드 웅장한 사운드 트랙 캐주얼 어려움 귀여운 액션 분위기 있는 사운드 트랙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어울리지 않는 시뮬레이션 슈팅 전체 연과 오픈월드 밈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평가 보면은 사람들은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심리적 공포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지 심리적 공포도 있었나 봐요. 먼저 게임 내에서 M 버튼을 눌러보아라. 무한 우주로 지식과 사고의 지평선이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진정한 심리적 충격을 얻게 되었다. 한 생명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 나 자신, 자아를 통찰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나 혼자 하기 아까운 세기의 명작, 클레멘타인의 감동과 리얼급의 반전을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데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름은 비. 땅 말고 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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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와. 자. 탈모. 왼쪽 클릭하면은 이게 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 비가 벌의 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WASD를 움직입니다. 와, 시프트 하면 내려가고 스페이스 하면 올라갑니다. 와우. 와우. 오마이. 와. 와. 뭐 하는 게임이야 이게?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오, 어지러. 여기 구름, 이거 설마 구름이야? 저 달을 따라가 볼까? 못 따라가는 거 맞죠? 하긴 뭐 벌이 달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벌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나? 뭐 하는 게임이냐 이거는? 저 뭐지? 저 비 내리는 거야 설마?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 것 같긴 한데. 오 마이 갓.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하얘? 일단은 키 좀 알아보자. WASD 스페이스바 시프트 QE는 뭐지? QE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우리가 아는 배그에 있는 QE가 맞네요. 스틱 키도 있네. R 카메라를 로테이트? 아 이렇게. 아 나 빙빙 도는 거야? 입술이야 이거? 이거 내 입술 아니냐 이거?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야? Fly to the moon! 아 뭔가 불안한데? 깨달았어. 이 게임은 족같은 게임이었어. 와 우주로 와버렸어. 야 근데 문으로 간다면서 달로 온다면서 어딨어 달. 여기 있네. 야 가볼까? 그래 이 게임은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이 있었던 인간들의 그 마음을 없애주는 한편으로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야. 오, 달로 가고 있어. 달로 가면 뭐가 있을까? 달에 가면은 끼네. 야! 야! 달에 가면은 몸이 껴요. 야! 같은 게임이야. 여기서 U를 누르면 어떻게 돼? 어, 왔네. 다시 왔어. 어, 다시 왔어. 지구로 다시 돌아왔어. 하하. 하하, 지구인들아 반가워. 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됐어. 내가 우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려줄게. 아,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짜잔, 인간들아, 내가 돌아왔어. 얘들아, 어디 갔어? 얘들아? 얘들아. 설마 저거는 갑자기 떨어지는 메테오? 그만해 창모! 그만 불러 창모! 그만 불러 창모! 안돼! 안돼! 갑자기 떨어지는 저 메테오는 뭐지? 그렇게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이걸로 나는 깨달은 게 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 아! 저건 뭐지? 설마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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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준 거야? 어째서 나 같은 놈을 기다려준 거지? 그렇게 나는 깨달은 게 있었다.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이 지구 어딘가에,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의 편이 있다는 것. 나의 편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그런 멋진 말이 아닐까.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법,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것은 정답이 없다. 정답은 없기에 우리 인생은 재밌는 법 아닐까?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정말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돌게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만족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아니, 저런 거 왜 만드는 거야? We'll be right back.